아 보호막 정말 힘들다. 응급실 내원비 도대체 뭐길래 10월 30일까지 지금 불티나게 전화오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날도 정상 영업합니다. 보호막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항상 감사합니다. 자, 금융감독원에서 응급실, 당연히 응급한 환자들을 위한 응급실 내원비는 11월달에도 현행 유지가 되지만 비응급실이죠.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매일 갈 때마다 40만원, 입원이든 통원이든 구별 없이 연간 12회 한도로 4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 보호망 토요일날도 정상 근무하고 있고 월화수목금금금 불철주야 24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 보호망도 토요일날 집에 있고 싶은데 이렇게 회사에 나왔냐면 지금 불티나게 전화가 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토, 내일날 월화 딱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미리미리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화요일날 10월 31일날 오후 6시까지만 판매가 되는 비응급실, 응급실 구별 없이 40만원씩 보험료 35,000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먼저 기손해보험, 자녀, 어린이, 통합, 유병자, 간병 모두 다 구별 없이 최저보험료 2만원으로 이제 2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S화제로 성인, 어린이, 통합, 간편 모두 다 15,000원으로 2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 40만원까지 최저보험료 35,000원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4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응급한 환자들은 약간에 나온 대로 신경학적 응급증상, 그리고 심혈관계 응급증상, 그리고 중독 및 대사장애, 그 외에도 외과적 응급증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응급의료 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응급환자면은 응급실 내원비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외로 일단 비응급실이죠. 일단은 응급환자 외에 일단은 상해나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모두 다 비응급환자로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간단히 구별지어 설명드리면 병원비 영수 중에 급여의 전액 본인 부담금이 아예 없으면은 응급 환자고요. 또한 전액 본인 부담금에 조금이라도 계산서가 발행이 되면 비응급 환자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정말로 응급한 환자들은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 공단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비응급 환자, 급하긴 하지만 이제 비응급 환자 진료만 받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으로서 납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번 주에도 그렇고 불티나게 전화가 오고 있는 응급실, 비응급실 구별 없이 40만원, 통크게 35,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전설이 될 응급실 내원비, 앞으로는 절대 가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강간통보다, 그리고 운전자 보험에 자부상 50만원, 80만원보다 손해율이 워낙 높고 통원이나 입원 구별 없이 내가 원해서 가는 응급실 내원비 40만원씩 연간 12회 480만원까지 매년 일단 가입 만기까지 뭐 90세나 100세 만기까지 사고 곰탕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꿈의 응급실 내원비, 일단은 저 보호막 주말에도 출근을 했다는 소식과 함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가입부담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응급실 내원비 가입 안 하면 꼭꼭 후회합니다. 지금 벌써 많은 사람들이 미리 가입했습니다. 가입!